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5페이지고요. 네, 휴차료, 휴차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대차료와 휴차료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요거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휴차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나 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이나 오손되어 수리로 인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영업에 어떤 미치는 손실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휴차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휴차 기간 동안에 소득 손실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죠. 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인정 기준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증빙, 증명 되냐 안 되냐. 뭐가? 영업 손실이. 일일 영업 수입이.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 휴차료 같은 경우는 영업 수입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빼는 거니까. 이게 차량이나 건설기계다 보니까 결국은 일일 영업 수입이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휴차 기간 동안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 영업 수입을 제대로 증명이 되는지, 그다음에 운행 경비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는 이제 큰 화물 트럭 같은 경우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업 수입에서 당신이 쓴 운행 경비를 빼고 휴차 기간에 물어주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크대요 손실이. 증명된대. 서로 달라고 해. 안 줘. 서로 안 주는 경우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원부 담당자분하고도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서류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받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걸좀 물어보셨는데 저도 지금 휴차료는 없고 영업 손실 관련돼서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휴차료 관련돼서는 거의 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고객들도 문의 왔다가 그러면 당신 세법에 따라 신고돼 있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된 거 일단 보내봐라. 일단 보내봐라. 그러면요. 안 보내요. 왜? 자기도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이익이 적게 잡히는 걸 알거든요. 또는 저는 추정해서 그래요. 아, 저기 혹시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많이 냈대. 200만 원. 종합소득세 200만 원 낸게 많이 낸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사업자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한다고요. 3.3% 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200만 원이면 많이 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결국은 일일의 영업 수입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의 전체 매출을 매출 기반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 매출은 뭘로 하냐? 부가세, 납부 이거 가지고 매출을 추정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운행 경비예요, 운행 경비. 운행 경비 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차량 관련된 사업자들은요, 대부분 경비 처리 자체가 운행, 저기, 운, 저, 운행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만 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거 부분과 휴차료 일람표에 나와 있는 부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데 꼬장꼬장이 내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받으십시오. 일단 받으시는데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운행 경비를. 안 가려지면요. 안 가려지면 그 사람이 쓴 경비 있죠. 주요 경비 다 빼버리십시오. 주요 경비. 왜? 나중에 영업 손실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자체가 세무서에서도 세무사가 신고할 때 자기네들은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양식에 따라 입력한 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값만 줘요, 전체 값만. 세부 사항을 안 줍니다. 세부 사항을. 자기네들 다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안 주면 어떡한다? 전체 값으로 빼야 돼요. 주요 경비 전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뭐 배우겠지만 항목들 뭐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자료, 이 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으십시오.
세분의 영업 분명히 안 줘요. 거의 대부분 안 줍니다. 경비에 어떤 항목이 얼만큼 떨렸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 제출하면은 조금 유리해요. 조금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차료 계산할 때 들어가는 운행 경비가 아닌 비용들도 주요 경비로 집어넣습니다. 주요 경비로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경험을 한적 없어요.